고대시대에는 왕이 멀리 행차할 때에 미리 준비를 합니다. 길을 내고 또 정비하고 홍수로 끊어진 길이 있건, 있던지 끊어진 다리가 있으면 새로 만들고 군대를 보내서 미리 점검을 하고 그리고 왕이 행차 소식을 미리 알립니다. 왕이 직접 친히 행차하는 당일에는 군대가 앞서가고 그 다음에 악대가 따라가고, 그러면서 앞선 선발대가 폐하가 납신다. 폐하가 납신다. 소리를 지르면 이제 백성들은 길가에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면서 이 왕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악대가 음악을 연주하면서 앞서가고 왕의 행차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왕중왕이신 예수님의 행차는... 예수님의 오심은 이것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를 보내고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며 온 우주에 가득한 찬양을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오신 첫째 캐롤이 울려 퍼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첫째 캐롤이 울려 퍼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오신 성탄의 첫째 캐롤은 밤에서 밤에 들에서 양 치는 목자에게 들린 찬양이었습니다. 세상에 참된 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강력한 제국 로마의 억압 상황 속에서 베들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산골 동네에서 어린 아이의 몸으로 오셨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초라하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은 첫번 울려퍼진 캐롤은 바로 밤에서, 밤에, 산에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들려지는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이 소식이 들려질 때 목자들은 잠을 자지 아니하고 들판에서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배드릴 때 예수님의 오신 소식을 들은, 들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밤에 양을 지킬 때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점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천사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먼저 들려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들려졌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은 사람인가요? 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목자들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회로, 총독 관저에 있는 총독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목자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왕이나 총독이나 제사장이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비천한 목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나신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비천한 목자라고 제가 그랬어요. 목자가 비천합니까? 왜 목자가 비천하죠? 사람들이 목자를 비천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비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안직업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꼽았어요. 지금은 좀 바뀌어서 환경미화원들이 이제 정규직이 되고. 예, 나름, 어, 어, 수준 있는 이 연봉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꽤 지원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미화원 아주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에 부르 이웃 돕기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이 단골 손님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건 근무 환경이 어렵고 소득이 적어서 뭐 그러려니 이해되는 구속도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천대했단 말이에요. 여고생 교실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공부 안 하는 학생을 향하여 담임선생님이 야, 너 그렇게 공부 못하면 너 환경미화원한테 시집갈 거야. 이건 환경미화원을 비하하는 거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왜 그러나요? 세상은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천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학대하고 때로는 정치적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세상은 이렇게 불이해요 오늘날에도 힘이 없으면 무시당해요 사고로 자식을 잃어도 진상조사 한번 못하도록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그런 일들도 생겨요 뭐 때문에? 없다는 것 때문에 없으면 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구별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이 부자들에게, 특권자들에게, 지식인들에게, 세력가에게, 때로는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고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약자들에게,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미숙한 사람들, 때로는 죄인들, 때로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랄 만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과도 다른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울려 퍼질 가장 복된 소식이 가장 먼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산골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치는 목자들 이렇게 찬양을 부르지만 사실은 이 찬양은 틀린 거예요. 저들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산골짝 동네입니다. 들판이 없어요. 그래서 저산 밖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저 산에서 저 산골짜기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들려진 소식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산골이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분주하게 일해야 되고 밤에는 춥고 다리를 뻗고 잠잘 곳이 없는 차가운 간이 천막조차 칠수 없는 그런 산골짜기에서 이제 가파른 사람이 제대로 낮에는 사람이 제대로 올라갈 수도 없는 그 양들만 올라가는 그런 가파른 산길을. 이 목자들이 양들과 함께 올라가다가 밤에도 편한, 평평한 곳한 군데 없는 그저 비탈길에서 양들과 함께 똥 냄새나는 양의 양똥 냄새나는 그, 그런 양들과 함께 이양털에 살을 부비면서 추위를 녹이면서 잠을 자야 하는 잠조차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양을 지켜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목자들이 있는 이 산골의 자리가 가장 낮고 천한 자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자리와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갈구하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베들레헴 산골은 어디인가요? 오늘날 어디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오고 하나님의 이 소식은 가장 먼저 어디에 올까요? 그곳이 베들레헴 산골이죠.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이 베들레헴 산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의 사업이 뭐 날마다 그렇게 대박을 터트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한숨 쉬고 힘들고 어려운 장소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것 같은 365일, 그런 직장생활, 그런 가정생활, 이런 일상, 이런 일상에 예수님이 오실까? 근데 바로 주님은 그런 곳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것 같은. 그런 장소가 주님이 오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겠다는 이를 부드득 부드득 갈면서 증오에 찬사울를 만나 주셨어요. 아모스는 농부가 되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도 벅찬 현실 가운데서 어두운 역사적 짐까지 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궁중에 있었지만 망해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역사의 짐을 지고 깊은 고민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시게 될 거예요.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찾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들판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지만 천사들의 찬양을 들은 목자는 극히 소수였어요. 동방에 수많은 현자들이 있었지만 단지 세 명의 동방박사만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시골 처녀였지만 12살짜리 철부지의 모습으로 그가 나타났지만, 그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칠 충분한 자격이 있었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그온 세상이 온 이스라엘 땅과 온 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꿈들을 실현시켜 주기를 원하고, 거룩한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우리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목자들과 이사야와 이런 사람들, 아모스와 어린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인 줄을 아느냐?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알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오심을 대박. 대반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으러 오면서 헤롯을 들렀어요. 헤롯에게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나실 곳이 어디냐? 헤롯은 똑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박사들이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입니다. 박사들도 몰랐던 일들을 헤롯은 먼저 알았어요. 그러나 누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죠?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순종하여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 목자들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즉시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찬양하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 갈망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첫째 캐롤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찬양이 아니라 여기에는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찬양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인류 역사 이래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유일한 소식입니다 최고의 소식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경건의 신비에.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스럽고 믿어지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큰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희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성탄의 첫째 캐롤은 우주적 찬양이었어요. 온 우주가 모든 피조물조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천군과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천사들 모두가 부르는 큰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밤하늘에 나타난 수많은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우주가 진동하는 위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신 성탄의 밤의 찬양은 그저 몇 사람 인간의 찬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우주적 찬양이었어요. 이 점을 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성탄의 첫째 캐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것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찬양은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찬양 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오늘 성탄절에 우리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탄의 첫째 캐롤은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찬양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하반절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왜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였던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돌림으로 세상에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 예수님의 나심의 증거가 뭘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강보에 쌓여,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우신 것이 이것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증거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은 이렇게 겸손하게 오시는 거예요. 함께 읽을까요? 12절 말씀. 함께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곳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었어요 강보가 뭐예요? 포대기 포대기 비단 침대가 아니에요 포대기예요 그 다음에 어디에 누웠어요? 구유에 누였어요. 구두 구유가 뭐예요? 돌로 만들어졌던지 나무로 만들어졌던지 뭐예요? 짐승의 먹이통, 비단 침대가 아닌 짐승의 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함께 시작.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처녀의 몸에 나셔서 포대기에 싸여 짐승의 먹이통에 누였던 그 예수님이 결국은 가장 비천한 죄 죄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것이 뭐의 증거라고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과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진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의 출생과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과 하나님을 화해시켰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켰어요. 왜요? 우리가 평화를 이루려면 화해를 이루어야 되고, 화해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진실되게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다가오시기 위해 낮아지고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는 정복과 살육과 억압으로 이룬 평화가 아니라 낮아짐과 희생과 죽음으로 이룬 평화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평화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의 영이 임합니다. 찬양이 퍼지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낫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고 여러분의 병이 나음을 입고 여러분의 약함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고통에서 해방을 받고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이 예배에서 목소리를 마음껏 높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평화를 전하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去。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